굳이 부활의 의미를 따지자면요. 부활도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. 뭐냐면요. 유대인들의 기본 논리가 인간이 유혹에 당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는 죽음을 이라는 어떤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요?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는데 죄를 안 지었어요.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? 부활을 해버렸어요. 부활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큽니다. 즉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. 나 해방되는 거 봤지? 너희도 나처럼 살면 다 해방돼서 천국 갈 수 있어. 요걸 보여주신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이게 뭐 포인트입니다. 거기에 자꾸 내 죄도 좀 같이 갖고 가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건 여러분이 해결하세요. 길을 보여주셨는데 길대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. 제가 온몸으로 양심의 삶이 뭐다는 걸 다 보여주고 갔더니 후대에서 갑자기 후대 100년 뒤에 지구에 와봤더니 다 앉아가지고 윤홍식 하고 있는 거예요. 왜 양심 안 지켜? 아, 그때 윤홍식이 왔다 가실 때 저희 것까지 다 탕감하고 가셔서요. 저희는 윤홍식만 빌면 됩니다. 나무 윤홍식. 뭐 그거라도 해라. 노는 이 연불이라도 하라고. 그거라도 해라지. 그 딱 내 마음에 든다고 말 나올 제자들입니까? 아니죠. 지금 딱 그 꼴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.